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가 성니콜라스 대성당 건축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습니다. 2005년 방한 이후 14년 만인데요. 이번엔 특히 남북 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활동도 계획돼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3억 정교의 교인들의 지도자인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가 12월 3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교구청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세계 총대주교는 1991년 총대주교 자리에 오른 후 줄곧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온 분이라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 중 하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교는 1995년 첫 방한 이후 2000년, 2005년 세 번을 방한했는데 방한 후 여러 나라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는 내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 정교회의 지지 의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세계 총대주교는 이번 방안에서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건축 50주년을 기념해 직접 예배를 집전하게 되며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참여, 브릿지 노숙자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교회는 1054년 창립됐으며 한국 정교회는 국내에 7개 교회,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